네,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조건문, 그리고 이 조건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반복문은 조건문과 함께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어떤 지탱하는,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양대산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 반복문을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실습 환경을 만들 건데요. 자, 저는 반복문은 영어로는 루프라고도 하고요. 뭐 iterate 뭐 이렇게도 하는데 뭐 루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루프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python 파일 그리고 ruby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짜보세요. 저는 미리 짜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코드를 한번 작성해보세요. 자, 잘 보시면 규칙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타이핑을 한 후에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World 0부터 Hello World 81까지가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루비도 똑같이 코드를 작성하는데 루비는 또 조금 다르죠. 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되게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혹시 이런 에러가 뜨면 여기 Ruby on Rail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레이스로 루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81까지가 순차적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할 만하신가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제가 지금 우리가 10개의 행을 이렇게 작성을 한 건데, 만약에 이게 10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한다면, 또는 1000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그만둬야겠죠. 예. 시간 낭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드린 이유가, 이거 자체가 어떤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우리가 직접 해봤을 때, 이 프로그래밍 또는 컴퓨터, 이런 것들 귀한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이 공부에 있어서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는 두 번째고 그 전에 공감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한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이 없을 때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 그런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능이 예, 그런 좋은 기능이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상상력으로 떠올려서 예, 그런 어떤 불편함, 이 절망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을 때 우리가 배우는 어떤 도구에 대해서 귀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실제로 이해도 잘 되고 공부도 지루하지 않은 거겠죠. 자, 그럼 제가 굉장히 뭐랄까요? 큰 의미는 없는 코드를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미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딱 봤을 때도. 자, 보시면, 이 코드에서, 요 전체에서 숫자를 제외한 부분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만 달라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드상에 어떤 중복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가 있다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는 이 코드상에서는 요만큼이 자, 요렇게
자, 뭐, 제가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요렇게가 반복이고, 그리고, 요만큼이 반복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는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제가 중복의 제거, 재활용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건데 그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반복되는 코드에 이 중복되는 코드의 중복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